레드콩님의 사연입니다. 저 AP 위성이고요. 11,450원, 50원의 10% 비중. 상승할 때 매수를 하고 나서 계속 내려갑니다. 이거 우주항공 테마는 괜찮을 것 같던데 아니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한프로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AP 위성에 대해서 지금 들고 계신데 야 내가 상승할 때는 너무 흐름 좋았는데 왜 사고 난 이게 쫙 빠지냐 이럴 때가 항상 투자자분들의 고민입니다. 그쵸? 항상 저도 뭐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곤 있는데 뭐 달 탐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민간 기업 40곳이 참여도 하고요. 네네.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전문가님.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섹터들은 주르륵 빠지는 거예요? 네, 일단은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은요.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요.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고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내가 이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만 이제 주가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숫자로 어느 정도 찍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출로 좀 환산이 돼서 기업에 좀 이익이 좀 나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발전을 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은 좀 너무 먼 미래 지향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좀 잡히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우주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주가로 좀 반영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땡겨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단기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고점에서 조금 잡기는 하셨습니다. 그래도 다만 지금 박스권 상단의 위쪽으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쪽까지는 충분히 매수에 대한 가격 시그널이 좀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 일단은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손절에 대한 부분은 좀 가장 좀 저렴하게 그래서 11,000원 정도 구간에서 오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종목에 대한 변경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 가격에서 정말 먼 미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는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11,000원 구간에서의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롱 포지션으로 잡고 그리고 우주 미래에 대한 부분 최근에 또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주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 매매에 좀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레드콩님 잘 들어보셨죠? AP 위성에 대해서 뭐 지금은 아무래도 좀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시화됐을 때 또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